이거 다 조작 아니야? 이거 다 사기 아니야? 라는 댓글과 함께 이거를 대용량 다섯 박스씩 구매했거든요. 가을 겨울철에 필수잖아요. 손은 진짜 잘 돼요. 그렇겠네. 토프가 진짜 빵실빵실해서 애기 볼따구 같은 느낌이에요. 동남아에서도 살아남은 파우더예요. 풀도 괜찮죠? 우리 블라인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도 제가 이달의 신상템을 알차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점이 8월 중순에서 말로 살짝 넘어가는데 이제서야 신상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저는 다음 달 신상템 조금 더 노려보면서 자, 그래도 이번 달에 알찬 신상템들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짜잔! 저는 이번 달 신상템에서 가장 먼저 꺼내고 싶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던데? 이게 뭐지? 젤리푸프? 망고맛?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은하? 은하 맞아요, 정답! 푸푸라고 해가지고 먹었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푸른 주스! 몸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싹 다 배출시킨다! 라고 해서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할 때 먹어봤는데 그게 먹기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아요. 먹으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식감과 목 넘김과 맛도 조금 그래가지고 저는 안 먹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젤리 타입으로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생긴 게 그렇게 예쁘게 생기진 않았어요. 투명한 망고 젤리에 점이 콕콕콕콕 찍혀있는데 먹었을 때 맛이랑 식감은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젤리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전날 저녁에 한번 먹고서 그 다음날 다른 PD님이랑 촬영을 하면서 제가 하나도 먹었거든요. 이거 효과 잘 없는 것 같아요. 먹었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연락도 없어요 라고 하고서는 5분 뒤에 정확하게 화장실을 갔어요. 젤리라서 약간 얕았는데 생각보다 화장실을 잘 가고 이게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오래된 응아의 그 딱딱함과 새로 생긴 응아의 딱딱함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매우사 뭔지 알죠? 아, 다 공감하잖아요. 공감하는데 약간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 다들 공감하죠. 그 물기의 차이가 있다. 근데 그 물기의 차이가 굉장히 신선했다. TMI지만 여러분, 자, 우리끼리니까 자 그렇다고 칩시다. 저는 요즘에 만족해가지고 여행 다닐 때나 생리 전에 변비가 찾아올 때 하나씩 섭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랑이분들, 요거는 비교적 신상템은 아니고 출시가 된 지는 살짝 됐는데 내 기준 신상템. 그리고 요즘 인스타에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 꼭 리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에셀라이트의 종아리 패치랑 승모근 패치예요. 제가 이걸 접하게 된 게 인스타그램에서 광고가 떴는데 이거 다 조작 아니야? 이거 다 사기 아니야? 라는 댓글과 함께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면서 체크무늬 배경에다가 승모근을 보여주고 패치를 붙여주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쭉 내려가는 영상을 보여준데 체크무늬가 그대로인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걸 보고서는 했는데 영상에서 승모근이 내려가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마지막 한번 속아보자 하고서 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모델이 한가희 씨거든요. 한가희 씨가 직접 리뷰를 달았어요. 리뷰 창에? 네, 리뷰 창에. 고객들이 다는 거에 직접 리뷰를 단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건 찐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대용량 다섯 박스씩 구매했거든요. 지금 승모근은 사용한 지 한 일주일 좀 넘게 2주 가까이 쓰고 있고 종아리 패치는 몇 번 쓰다가 쓰지 않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파스 붙인 것처럼 진짜 시원하고 풀린감이 가득하게 느껴져서 목이 뻐근하거나 두통이 오거나 직장인분들 어깨 결림이 있으신다면 완전 추천. 하지만 이거를 승모근의 효과를 보고 싶어서 쓴다라고 한다면 약간 쏘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상한 게 저는 병원에 그래서 보톡스를 맞았어도 승모근이 잘 없어지지 않았었던 사람인데 이게 패치만으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살짝 아이러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실제 인체 적용 시험으로서도 승모근에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딱 그 정도로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면서 하나 더 구입을 한 게 종아리 패치예요. 종아리 부종이랑 붓기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 인체 적용 시험으로 실제 종아리 붓기 부종이 감소됐다라는 적용 시험 결과까지도 있거든요. 저한테는 조금 별로였던 게 떼어낼 때 너무 아파요. 그 살이 그 뜯겨 나가는 것처럼 접착제가 너무 세서인지 제 살에는 조금 아프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또 한 번 써본 게 있는데 여기에 써봤거든요. 쿨링감이 쫙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팔뚝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요 분들 이거 약간 속는 셈 구매를 해본다면 팔뚝살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것도 비교적 신상입니다. 프리메라의 비타티놀이 원래는 세럼으로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저도 리뷰를 했었고 예전에 엄청 잘 썼는데
요게 인기가 많아서인지 메가샷 겔 마스크팩이라고 엄청 큰 겔 마스크팩으로 출시를 했어요. 한 1, 2년 동안 겔 타입의 마스크팩이 트렌드였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프리메라에서도 출시를 한 것 같은데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사용하고 나면 벗겨냈을 때 깔끔하게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히려 에센스랑 같이 써주면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대를 하고 한두 장 사봤는데 괜찮아서 전 조금 더 사보려고 지금 올영 세일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몰랑이 분들 중에서 미백이나 탄력 고민이라면 가을 겨울철에 필수잖아요. 이거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겔 마스크팩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게 주르륵 흘러내리거든요. 어디 거라고 말하지 않겠어. 3분에 한 번씩 올려줘야 되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생각보다 밀착감이 좋아서 쫀쫀하게 잘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끝. 짠, 요거는 비교적 신상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고 꼭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리뷰템에 넣었거든요. 아로마티카의 서큘레이팅 마사지 크림이에요. 주니베리 앤 레몬인데 쿨링 바디 로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를 뭐랑 쓰면 진짜 좋냐? 괄사. 제가 요즘에 페이스핏이라는 괄사에 빠져있는데 그 페이스핏 괄사가 두피 마사지뿐만 아니라 승모근, 어깨, 팔뚝살까지 다 조직에 너무나도 좋거든요. 같이 쓸 수 있는 바디크림을 찾다가 요게 쿨링감이 있다고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이걸 특히나 어디에 바르면 좋냐? 목 뒷덜미에다가 발라주잖아요. 그럼 그 동남아에서 마사지 끝나고 시원한 거 발라주는 그 느낌처럼 이 쿨링감이 10분, 20분 쫙 지속이 되는데 완전 만족스러워. 그리고 이거 썼을 때 쿨링감 때문에서 그런지 뭔가 바디 종아리 썼을 때 가벼워지는 느낌? 살짝 목 뒤에 발라볼래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향도 괜찮고 깔끔하고 5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원해요. 꽤 만족스러워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종아리 외출하고 오면 무겁잖아요. 종아리다가 발라주면 종아리 피로가 풀리는 느낌. 진짜 좋다. 너무 시원한데? 쿨링감 장난 아니죠? 네. 여기다 좀 서큘레이터 틀어놓은 거죠? 나 지금 등골이 진짜 괜찮죠? 큰일 났다. 올영 세일 때 사세요. 전까지만 너무 아까우니까. 이 제품은 엄청 신상은 아니지만 최근에 리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 AOU의 톤업 보용 크림 화이트입니다. 아이돌 분들이랑 배우분들이 톤업 크림 잘 쓴다고 하잖아요. 저도 톤업 크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얘는 페이스용 뿐만 아니라 바디에도 쓸 수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얘는 보여줘야 돼. 톤업 진짜 잘 돼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크리미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포슬포슬한 느낌? 짱이죠? 어때요? 괜찮죠? 진짜 좋아요. 그래서 목 같은 데 써주기도 괜찮고 바디 같은 데 써주기도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마무리감이 포슬포슬함이 만족도 최고. 만져보면 안 바른 것 같죠? 그건 내 피부보다 더 좋아. 사실 제 기준 토너 크림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약간 끈적임 있고 시간 지나면 뭔가 뻑뻑한 느낌 때문에 안 썼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요즘에 얘 몸에다가 쓱쓱쓱 발라주고 있어요. 진짜 괜찮죠? 레이어링 해줘도 괜찮아. 부전함이 없어요? 없어요. 쓱쓱쓱쓱 해주면 짱이야. 장원영님 피부처럼 윈터님 피부처럼 진짜 뽀얘지지 않아요? 밀림이나 뭔가 뭉침도 없고 완전 만족스러워. 괜찮습니다. 아 그렇겠네. 이거 사진 찍을 때가 너무 좋겠다. 만족도 최고입니다. 끝. 그리고 짠, 이거 코덕 팀원분들 PD님들이 영업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결국 영업당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필리밀리 제품이고 원래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는 제가 여행 간다고 따로 빼놔가지고 케이스는 옆에다 이렇게 띠르렁 하고 띄워놓도록 할게요. 저는 써보고서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필리밀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정말 전문가 브러쉬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 만큼 퀄리티가 좋았고 모도 탄력감도 어느 정도 느껴지면서 모공도 깔끔하게 메꿔주는 게 좋았어요. 특히나 이 삼각형 브러쉬는 얼굴에 있는 모공부터 시작해서 굴곡 조각조각 내주기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쓰면 어떨까? 완전 초보분들이 스킬 없이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메이크업 스킬이 있는 분들이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할 때 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필리밀리 브러쉬 860번은 하이라이터 용으로도 괜찮은데 저는 파우더 용이나 세심하게 조각 내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둘 다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브러쉬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초신상! 출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몇 개 쟁여놨거든요. 필리밀리의 듀얼 베이스 퍼펙트 브러쉬랑 스펀지예요. 호호 필리밀리. 필리밀리가 툴을 잘해. 한쪽은 뽀송뽀송하게 퍼프로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브러쉬입니다.
이거를 메이크업하기 전에 써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출할 때 수정화장용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퍼프가 엄청 퀄리티가 좋은 느낌 아니에요. 뭐 벌크롭 하는 그 정도의 딱 스펀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은근히 괜찮았었던 거는 브러쉬거든요. 이거 모공 같은데 정리해주기도 괜찮고 수정화장할 때 뭉쳐있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가볍게 풀어주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브러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 원래 틱톡에서만 많이 봤었던 건데 이게 드디어 메이크힐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를 해줬습니다. 팡팡 스펀지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케이스까지 같이 주어가지고 위생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다른 소품류, 면봉 같은 거 넣어주기도 괜찮겠죠? 퍼프가 진짜 빵실빵실해서 애기 볼따구 같은 느낌이에요. 팡팡팡팡팡팡 밀착감이 진짜 좋아서 해외에 있는 거 직구 안 해도 될 정도? 쫀득쫀득하고 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하나 섬세하게 커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닿았을 때 닿는 면에서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이 커팅면도 좀 세심하게 잘 잡은 것 같아서 저는 괜찮았고 위쪽으로는 약간 뾰족한 라운드형 아래쪽으로는 세심하게 살짝 삼각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 아래쪽이나 코 옆쪽 쳐줄 때도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괜찮은 것 같고 초미니도 출시를 했거든요. 리벤치크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 얼굴에다가 섬세하게 올려주기 괜찮더라고요. 특히나 틱톡에서 많이 보던 제품인데 국내에서 이렇게 출시해줘서 좋았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손가락 굵은 사람들은 끼우기가 조금 힘들어요. 딱 손가락 하나만 들어가다 보니까 섬세하게 쳐주기 괜찮습니다. 굿! 와우 엄청난 초신상 라네즈 최근 출시된 파우더들 중에서는 저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웨이크메이크도 잘 쓰는데 웨이크메이크를 집에서 쓴다면 얘는 외출할 때 합격입니다. 퍼프가 있고 안에 메쉬망이 있어서 둥글게 둥글게 눌러주면 딱 적당량이 올라오거든요. 얼굴에 두드려주기에 딱이에요.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한 5시간 정도 갈 일이 있었거든요. 앞머리 같은 거 떡지잖아요. 이마에다가 이 파우더만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이마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고 갔거든요. 내렸는데도 완전 깔끔. 그 동남아에서도 살아남은 파우더예요. 진짜 뽀송뽀송하고 오히려 좀 내추럴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만족도 최고였어요. 어바웃톤이 진짜 딱 픽싱되는 느낌이잖아요. 저한테는 조금 매트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이게 오히려 제 취향이에요. 딱 적당하게 올라가고 기름기가 올라와도 예쁘게 올라오는 느낌. 완전 합격. 짜잔! 색조입니다. 색조 신상이 나왔어요. 토니모리의 게리틴트 립 라이너예요. 아, 립 라이너가 또 나왔는데 사실 이제 립 라이너 나올 때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니모리에서도 고민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머, 립 라이너 또 나왔구나. 자, 너네는 무슨 컬러로 출시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각형 느낌으로 좀 섬세하게 뽑아냈더라고요. 그래서 립 라인을 둥글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살짝 각을 줄 수 있게끔 고민을 한 게 느껴지고 립 라인으로 써도 되고 저는 눈 밑에 살짝 트임용으로 써주기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발림성이 부드러워요. 엄청 미끄러지게끔 올라가는 느낌? 진짜 가벼워요. 액세스에 세로주름이 많은데 세로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만족스러웠어요. 아, 아직까지 나는 사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구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신상으로 올리브영에 올라와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시에로의 비비드 립 마커예요. 워터 틴트 같은 느낌이고요. 제가 지난달에는 이거 어디 거라 리뷰를 했지? 에뛰드? 아 맞아 에뛰드 거 리뷰를 했는데 그냥 올영에 있어서 저는 궁금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에뛰드랑 똑같은 그 느낌 그대로다. 그냥 패키지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발랐을 때는 어때요? 약간 코랄핑크 느낌이잖아요. 지우면 그냥 핑크만 남아요. 물놀이 갈 때 좋긴 하지만 기승전 핑크로 남는다. 뭔가 너무 10년 전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긴 해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잘 썼던 제품이었고 리뷰로도 올렸었던 제품인데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인데 새로운 신규 컬러가 3종이 출시가 됐어요. 이번에 트임 라이너가 인기가 많았었는지 붉은 컬러 2개랑 그림자로 낼 수 있는 컬러 하나를 출시를 했고 보자마자 약간 느낌이 들었었던 게 릴리바이 레드의 929 스테이
스테이 아이라이너에 베스트 컬러 두 개를 넣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름부터가 멜로우인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멜로우라는 컬러 이름이 있어요. 멜로우 코랄. 맞아, 멜로우 코랄. 그게 그 한때 커뮤니티에서 뒤트임 라이너로 엄청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컬러랑 거의 비슷해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냥 조금 더 얇아진 느낌? 그래서 뭐 이렇게 릴리바이레드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그냥 아, 그거 좀 타겟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림자 컬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발림성도 괜찮았었고 그림자 컬러가 너무 애쉬톤이 돌지도 않아서 웜톤인 제 기준에서는 약간 나쁘지 않은 컬러감이었어요. 기존에 투쿨포스쿨이 잘 맞으셨던 분들이라면 신규 컬러 주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에뛰드의 더블 래스팅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 새로 출시를 했고요. 저는 1호 컬러 하나만 구매를 했어요. 컨실러 팔레트가 더샘 이후로 엄청 많이 출시를 했잖아요. 더샘에서는 컬러톤 라벤더, 옐로우, 뭐 주황색도 낸 것 같은데 진짜 다양한 컬러칩으로 냈는데 에뛰드에서 우린 딱 필요한 것만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톤온톤 느낌으로 스킨톤에 좀 치우쳐서 출시를 했고요. 컨실러 자체 커버력은 저 기준으로는 그냥 좀 쏘쏘 엄청 커버력이 높다라고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커버력이 조금 아쉽다. 루미르의 라이트 온 아이즈 섀도우 팔레트 짜잔! 두 개고 제 눈화장도 이걸로 했거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만든 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섀도우 팔레트 두 종을 출시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센스 있다고 느껴졌긴 했거든요. 웜 팔레트 하나, 쿨 팔레트 하나 출시를 했는데 웜 팔레트라고 하면 대부분 다 브라운 컬러만 출시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웜 팔레트 중에서도 딱 뭔가 봄웜들이 잘 쓸 것 같은 컬러들만 포인트로 쪽쪽쪽 좁아가지고 만든 느낌? 오히려 너무 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의 인스타 피드를 들어가면 뭔가 상큼하면서도 여리여리한 과즙 느낌을 좋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 그 본인의 취향을 한껏 담은 팔레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면 아이라이너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컬러는 없지 않나. 그점 빼고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풀도 괜찮죠? 그거 이쁘죠? 글리터랑 매트 컬러랑 적절하게 섞은 느낌이라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오히려 쿨톤 분들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몰라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이달의 신상템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다음 달엔 더 어마어마한 신상템들도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